네, 윤석열 당선자 뭐 이후에 그 관련 정책 수혜주 또 안철수 뭐 지금 뭐 인수위원회 위원장까지 뭐 관련해서 또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이긴 하던데요. 일단 와이노믹스 시대라 해서 메가테크 5개가 뜬다라는 어떤 헤드라인입니다. 뭐 아무래도 메가테크라고 하면 또 신성장 산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서 또 관련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 이슈를 제가 고른 이유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뭐 일례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좋았죠. 그렇죠. 예, 그 기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어차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는데 항상 주가라는 게 보면 꿈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실적이 안 나오면 빠지는. 예, 그리고 약간 거품이 먼저 끼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근데 와이노믹스라고 이제 뭐 새로운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사실 보면 이제 새 정부에서 육성하는 것들을 쭉 이제 검토를 해봤죠. 애널리스트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메가테크가 5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말에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미 하고 있던 겁니다, 다. 예, 이미 다 하고 있던 거고, AI 반도체를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고, 로봇도 안 하던 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양자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 항공 우주, 바이오에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기존에 하던 거를 좀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과한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부분 이미 이제 성장 섹터 산업들이죠. 이미 키워야 되고 미래 먹거리라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기업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전 정부도 했고 그전 정부도 얘기했던 거고요. 그게 재밌는 건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내용 보면 다 서로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 이미 시장에는 다 알려진 거다. 뭐 이걸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주식하시던 분이 하시던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보면 뭐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럼 큰 아웃라인이고 그 안에서 뭐 기존 정부와의 차이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고 정책을 좀 이제 좀 가다듬고 정부 내각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건설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마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뭐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규제 완화 관련돼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스탠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섹터들이 좀 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좀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뭐 수소나 뭐 신재생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뭐 이미 다 시장에서 한번 이제 갔다 왔죠. 꿈을 한번 꿈을 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지금 또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게 꿈이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차장님 객관적인 시각이신 거죠? 예. 냉소적인 시각은 아니시, 그렇죠? 저는 뭐 냉소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산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 세금을 좀더 깎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놀고 있는 땅을 좀뭐 공짜로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니까 저는 좀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단순히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한 기대감은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 뭐 현재 뭐 와이노믹스 메가테크에서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것들 지금 뭐 다시 한번 좀 투자를 해보겠다. 분명 어떤 이런 육성 정책에는 정부 투자가 따르기 마련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어떤 좀 경영에 있어서 좀더 완화 정책도 써주고 이런 것들이겠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어떤 주가하고의 연관성 얼마나 될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기존에 있던 미래의 신성장 산업들에 해당되는 이런 AI 등등 로봇 등등이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좀 접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런 섹터들 좀 열거를 해주시면서 분석도 해주시죠. 보면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뭐 우주항공 관련주,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있을 텐데 일단은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건 AI 로봇, 뭐 우주항공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신재생은 이미 한번 시세를 분출했다가 좀 쉬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네. 헬스케어는 거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러졌다. 이제 반등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 되게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뭐 이 정부가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은 우주항공청을 만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에 조금 더 오버페이스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이미 너무 시세를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접근하기 좀 힘들 자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는 이게 워낙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섹터가 왜 보면 네. 특히 소재단에서 지난해 모든 주가들이 막 오를 때 모든 소재의 그 끝까지도 다 그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게 거품 없어졌잖아요. AI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맥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AI는 제가 볼 때는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AI 관련된 삼성전자도 관련 있고 현대차도 관련 있고 뭐 네이버도 관련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이걸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뭐 그다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AI 관련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끼는 종목이 없지 않겠나 IT에서. 그럼.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진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관련된 분야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보면 하다못해 청소 로봇 만드는 회사도 로봇 관련주고. 그렇죠. 예, 네. 산업용으로 굉장히 어려운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로봇 관련주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듯이 AI도 단순 AI 뭐 단순히 하는 거냐, 뭐 아니면 플랫폼을 갖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몇몇 섹터들을 좀 열고 하셨지만 좀 더 관심 가는 쪽 AI 관련주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AI는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산업에 적용되는 거는 일례로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가 만약에 이게 확대되면 앞으로도 좋아질 텐데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럼 반도체는 더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 관련돼서 반도체 기술은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반도체를 잘 만드는 혹시 이제 뭐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쪽이지만 그렇죠. 네. 그런 회사가 결국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혜택을 보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 AI 관련돼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고 가장 그 근본적인 소스를 갖고 뿌려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든지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야 하나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사실 네이버 삼성전자 좀 크단 느낌 들고 무겁단 느낌이 있어요. 그럼 AI 관련주에서 좀 작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지. 작은 종목은 뭐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예, 그런 거 이제 보면 검색어 키워드 관련돼서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예, 그 회사도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그다음에, 주가 상승 추이가 괜찮네요. 예, 네, 뭐 비트나인이라는 이런 회사도 뭐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고 하는 건데 이런 쪽도 뭐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뭐 솔트룩스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중소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견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그렇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많이 빠진 네이버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좀 헤드라인에 관련해서 또 좀 주목하는 섹터와 또 종목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주목하신 종 지금 최근에 네이버 또 카카오류 빅테크 기업들 규제 완화 때문인지요. 좀 상승 탄력도 있고 카카오는 개별 이슈도 있고요. 자,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네이버를 가장 선호하고요. 일단 카카오랑 네이버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도 강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규제 이슈로 더 많이 빠졌고 네이버가 규제 이슈가 부각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이제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정부에서도 뭐 이쪽을 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급반등을 했고 카카오도 급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부담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로 AI 관련주로 뽑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AI 관련된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브레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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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IT 업종에서 AI 관련돼서는 제일 똑똑한 회사, 똑똑한 분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와 현대차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측면의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이버는 지금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자회사들 뭐 특히 이제 뭐 웹툰 관련돼서도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고 쇼핑 관련돼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웹툰은 지금 BTS 관련된 하이브랑 같이 이제 조인해서 만드는 웹툰들이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글로벌리하게 웹툰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를 이렇게 하나하나 파보면 되게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라는 거는 근데 항상 보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4분기 실적이 좀 살짝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정부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최근 주가가 45-46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정부 규제 이슈까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 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해외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신성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주가는 사실은 부담 없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의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35만 원대 손님 고객분들한테 사드렸다가 예, 욕을 좀 먹었는데. 예. 지금은 더 빠졌죠. 예. 더 빠졌어요. 예. 33만 원 미치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예. 저는 이건 뭐 개인적으로는 어린 자제분들 있으면 조금씩 사줘라. 한 주씩이라도 뭐 매월 사도 충분히 나중에 이게 100만 원 가 있으면 나중에 200만 원 갔는데 왜 아빠 나는 네이버가 없어? 이렇게 예, 물어보면 네, 네. 예, 할 말이 없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더라도 뭐 조금 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빠져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또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실은 네이버는 일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예, 라인이 자기네 나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45만 원. 여기 단기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한 6개월 정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진짜로 이거를 뭐 길게 가지고 하실 분들은 뭐 계속 사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와닿는 이야기가 있네요. 내 아이의 일을 위해서 네. 네이버 주식을 사주는 게 좋겠다. 굉장히 장기적인 그렇죠? 네, 안목을 갖고 그리고 또 네이버 직원을 또 만들 수 있도록 키우는 것도 노후 대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면서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